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네,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개인들이 많이 사모은 종목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LG화학, 뭐 YM테까지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라는 언급이 한 번이라도 나온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사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먼저 그 네이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요새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네, 많이 네, 속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네. 이게 뭐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지 말라고 이제 아예 시그널이 나와버린 거죠. 더 이상 확장을 그러니까 좀 이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좀 있을 정도로 정말 확장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좀 약간 규제 이슈를 좀 이제 카드를 좀 꺼내가지고 발목을 좀 이제 잡는 좀 모양으로 좀 가고 있고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이 보험 중개라든가 이런 이제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라이센스를 따라 그러면서 이제 좀 규제가 좀 들어간 모양새다 보니까 이 카카오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의문보를 표시했고 또 네이버도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네. 동반해서 같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주가가 40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버티고 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사실 그 이런 규제 이슈를 몇 년 전부터 한번 경험을 했어요. 네이버는 예, 오래 전부터 예전에 부동산 그 우리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검색들 많이 하셨는데 그걸 유료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도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이제 포기해버렸죠. 포기해서 이제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그런 쪽으로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좀 몸을 많이 사렸습니다. 그동안. 네, 근데 카카오는 반대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확장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인 좀 악재는 카카오에 좀 집중이 된 거고 네이버의 타격은 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빠질 때 담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국내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 쪽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본의 야후 재팬하고 라인 메신저 있죠. 일본의 이제 국민 어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죠. 네. 그걸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합병을 해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규제 이슈에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해외 쪽으로 이미 많이 눈을 돌려놨거든요. 미리 그러면, 대비가 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확장을 하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해외 쪽으로 돌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셔도 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예, 예. 이 종목도 개인 많이 가지고 네. 계신데 근데 사실 그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부러졌고 역시 외국인들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이 기업을 좀 밀었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니스프리가 좀 살아나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들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이니스프리 비중을 줄이고 설화수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설화수는 아직까지는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성장하니까 그걸 봤을 때는 본업인 이제 그 고급 브랜드 쪽에서 잘 나가는 데이터가 뭐 이게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 안 좋은 것도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비중 축소보다는 또 4분기가 보통 좀 성수기예요, 화장품.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지금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기아도 참 이게 애플카 이슈가 이제 소멸이 좀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네. 주가 좀 안 좋았는데 그러나 미국에서 신차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신차가 지금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 주문을 해도 못 받아요.
6개월 후에나 신차가 받는다고. 아,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예,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신차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격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도 부족했던 게 조금씩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좋은 흐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이렇게 좀 눌려 있을 때 비중 확대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간에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진단 주셨어요. 자, 이제 시크릿 노트 펴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부담 없는 저평가 유망주 4선. 와, 네 종목이나 주실 거예요, 오늘? 네, 아니, 이게 네 종목뿐만이 아니라 정말 네. 많아요. 찾아보시면.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뭐 빠진다 내린다 막 갑론을박 네.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굳이 그런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중에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아니 지수가 3,200인데 100에서 200인데 너무 주가가 못 올라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두룩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서 그래도 악재가 선반영되고 하반기 좋을 것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가 W게임즈인데 네. 이 회사가 소셜 카지노라고 이제 뭐 포커 게임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카지노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이제 우리가 그 뭐 그냥 내 모바일 폰에서 할 수 있는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미국의 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8월 말에 상장을 했어요. 아하. 그게 상장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는데 상장을 하다가 그게 좀 연기돼가지고 주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월 말에 상장이 돼서 1조 원 정도 가치로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본업도 잘합니다. 돈 잘 벌고 참 좋은 기업인데 신작 게임 모멘텀이 좀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서 네. 주가 좀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소외받을 때 저는 좀 조건을 해볼 만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게임주들 뭐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네, 없다. 왜냐하면 거의 미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미국 게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PER도 8배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접근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지주회사 SK인데 네. SK가 되게 어제 호재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제 첨단 소재 사업 육성하겠다. 글로벌 1위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LG화학과 좀 전쟁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LG화학도 배터리나 소재 사업 하는데 한마디로 SK도 그런 산업을 키워가지고 육성해서 좀 세계적인 넘버원 소재회사 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SK 머티리얼즈랑 합병하겠다고 공시도 했고 이번에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반도체 실리콘 소재라든가 차세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동박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국 반도체하고요. 결국 2차전지 쪽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그림인데 뭐 현금도 충분하고 워낙에 또 저평가된 그런 기업인데 이게 SK가 예전에 이제 그 올해 초에 그 파이낸셜 스토리 데이를 열어가지고 시가총액 우리 140조 만들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시총 20조짜리 회사가 갑자기 140조 된다고 하니까 7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그 그림이 진짜 그려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머티리얼즈 합병도 그렇고 지금 이 투자 얘기도 그 일환이거든요. 아하. 의구심이 해소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저평가될 때 사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레이언스라는 기업인데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우리 이제 요즘에 치과 같은 데 가보시면 엑스레이 촬영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 많이 해요. 예, 그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엑스레이. 아.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이 2분기에 역대급으로 좋았고 근데 치과용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산업용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그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는데 네. 동물용 이 엑스레이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데 그 사업에도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아, 이미 지금 그쪽에서 네.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업을 옛날에는 거의 치과용 쪽이 많았어요. 아. 근데 의료용, 산업용 이쪽 아니면 이제 동물용으로 매출체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좋은데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CJ E&M은 요새 사실 뭐 누구나 아는 기업이잖아요. 사실 CJ E&M 근데 전혀 보고서도 안 나오고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엔터하면 우리가 3사 떠오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4사죠. 하이브, 뭐 SM, YG, 뭐 JYP. 근데 사실 CJ E&M도 물론 홈쇼핑도 있고 미디어도 있지만 사실은 엔터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실제 엔터 사업도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NC소프트의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에 이제 주요 소속 연예인들을 좀 거기에 이제 입점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또 그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국이라는 게 광고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CJ에서 방영되는 그 다양한 이런 그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좀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추석 연휴 앞두고 CJ E&M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연휴 기간에 좀 짧게 들어볼게요. 전략은 이사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냥 시황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싼 게 많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한번 골라보시면 되게 많은데, 그런 좀 부담 없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당장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놓으시고 연휴 이후 아니면 10월까지 한번 두고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수, 뭐 FMC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추석 연휴도 그냥 있고 기업에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멀리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추석 연휴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